아이씨. 야, 우리 삼나 개버릇은 여전하네. 이제 대학생도 됐는데 지성이답게 살 수 없을까? 그새 과자는 어디서 주워입었어? 어? 이거는? 뭐 유물이야? 단가에서 3,000원이다? 아, 10년 전 걸 파는 놈이나 사는 놈이나 야 똑같다. 야, 이거 입으니까 팬더 분식 아저씨가 연희대생이냐면서 떡볶이 사는데 계란 서비스로 줬어. 좋냐? 계란 얻어먹어서? 아, 나쁠 건 없지? 정말 너는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아이야. 네, 비록 들어올 땐 올머스트 문 닫고 들어왔지만 대학 간판 딱 등에 업고 자본주의 사들이 쫙 올라타서 역전의 주인공으로 이름 올려야지. 우리 이순자 여사 왈, 개천에서 용나는 것도 다 옛말이다. 그러니 그런 포부는 내려놓고 신입생답게 막 쓰는 게 어때? 어차피 결과 똑같을 텐데. My Gaten's different. 용이 승천하기 딱 좋은 수지. 그래, 가진 게 폐기밖에 없느냐니 그거라도 바짝 있어야지. 멋지다. 고마워. 그리고 나 멋진 짱짱맨이야. 어? 이제 혁그? 너 아직도 말 안 했어? 할 거야. 완전 미친놈. 내 몸에 막 신문지 덮고 얼굴에도 막. 지가 무슨 프린스 참이라 된 줄 아나. 어디서 돈 주고 못 입을 것 같아. 막 촌발 낭낭한 요상한 옷을 입고 막 나한테 와가지고. 저기요.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막 저거 저거. 원래 항상 그런 식입니까? 네? 뭐가? 아니,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욕하는 거. 원래 항상 그런 식이에요? 아, 아니 그게. 이 옷은 전통 있는 우리 단복이에요. 우리 응원 OT 때문에 입은 겁니다. 이 정신이 이상해서가 아니고요. 네. 아, 그리고 아까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그쪽 얼굴이라도 가리는 게 낫지 싶어서. 아니, 노천 계단도 그렇고 애초에 그쪽 공중도덕 개념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네? 근데 적반하장으로 미친놈. 아, 그럼. 그런 데서 그런 그로테스크한 자세로 자고 있던 그쪽은 뭐 미... 비버요? 미친년? 그 미성숙한 시민의식이나 고쳐요. 저기요. 미성숙? 진짜 어이가 없네. 내가 그때 벤치에 사람 이렇게 갖다 놓으셨는데. 내가 이거 들고 왔었구나. 무슨 소리야. 아니 근데 이거 아니 벤치에서 내가 저기 왜 이렇게 눈이 있는 게 좀 이상한 거야? 나 진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네? 가봐. 가서 얘기 말리지 마. 응, 나 안 말려. 아니야. 어? 공중도덕? 지가 무슨 선도부야? 아, 지가 이제 생각도 안 하고. 딱히 틀린 말은 아니었어. 넌 꼭 이럴 때 쓸데없이 바람말하더라. 나도 가끔 너 자고 있을 때 덮어버리고 싶을 때가 참 많아. 아니 뭐. 그게 좀 그래? 나 너무 예뻐. 진짜 짜증난다 너. 야, 근데 그거 응원단복인 것 같은데. 응원단? 와봐. 아, 아. 응원단? 응. 거기 완전 이상한 집단이더만. 한참 봐, 딱 봐도 이틀로 가겠더만. 올해는 뽕빨이 취해서 살아보려고. 너도 조이네. 대학에 낭만을 빨리 이렇게 보자고. 언니가 그런 비생산적인 데서 낭만을 찾을 시간이 없다. 에휴. 하긴 내가 잘 알지. 너의 그 낭만 없는 스케줄. 알바를 리스펙. 이 광고는 너가 찍어야 돼. 어휴, 더러운 자본주의에선 낭만도 시간이 있어야 찾을 수 있는 건가. 나도 동아리 할 거야. 다른 거. 뭐? 2019년 테이아 단원이 된 걸 축하합니다.
나도 아이들 뺨을 치겠어. 내일 모레 인기가요 가는 거야? 와, 한번 가볼까? 가자! 가자! 바람나는 바람나는 꿈이 어! 안녕하세요! 저희 배너 준비돼 있죠? 매니저는 어딨어요? 어딨지? 어딨지? 들어가라. 네! 넷! 아, 안녕하세요! 뭐야? 뭐야? 사진인가 보고! 근데 왜 저렇게 똥을 씹었지? 뛰어으로 보나? 총알으로 보나? 이거 딱 봐도 그렇고 그런 얘기할 각인데. 긴장했나? 아, 아니 왜 서프라이즈? 뭔 서프라이즈? 잠깐! 은서청아! 삼다야! 제발 아무데서나 꽃 달고 그러지 말자, 어? 나 진짜 너무 걱정돼! 사람들이 도회의 도라인 거 눈치챌까봐! 주성! 딱 기다려! 오늘 이 언니가 서프라이즈한 소식을 전해줄지도 모르겠다. 아, 나도 안 궁금한데 뭔데? 뭔데? 나도 알려주면 안 돼? 하이! 뭔데? 아, 뭐 별일 아니야? 아, 배고파. 너 배고프지? 아니. 아니야, 너 고파. 하나? 안 고파. 도라지 고? 어, 하나도 안 고파. 아니, 전혀 말없이 좋아하냐? 안녕하세요. 테이아 단장 박선자입니다. 우와! 주선! 단장복 입다 걸려서 차 바꾸고 싶은 거야? 죽기 전에 걸어놔야지. 어때? 멋지지? 쭉 걸려있더라고. 짱 멋지다. 이 비주얼이. 아빠가 빌려 입은 거 같은데. 야, 문제 생기기 전에 당장 벗어놔. 알았어. 벗을게. 근데 우리 대화가 조금 무릇하다? 미친 건가? 근데 이거 이왕 입은 김에 벌써 이거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원해? 어, 원해! 해줘? 해줘! 해줘! 오케이. 연희! 삼성! 벌써! 응원단에게 단복은 신성한 것이기에 우리는 디저트. 와우! 단장이 고백을 했는데 너는 비서와 키스를 했다. 아, 내가 이런 빅재미를 놓치다니. 내가 또 술을 마시면 도예가 아니라고 했건만. 안녕하 도라이야. 과연 그게 술 때문일까? 너가 비선우 공개 고백에 흔들린 건 아니고. 어머, 어 뭐야? 도혜이 너 두 개 심장을 가진 여자였어? 단장이냐, 비선우냐? 비선우냐, 단장이냐? 네! 난 사랑 따위 필요 없어. 난 나의 길 갈 거야. 예, 퍽이나 가시겠어요. 안녕히 가십시오. 이거 먹으니까 잠이 좀 깨네. 먹을 사람. 드디어 오늘인가? 지정 결전의 날. 지정 결전의 날? 그게 뭔데? 들어는 봤나? 삼각관계. 삼각관계? 헤이가 두 개 심장을 가진 여자거든. 심장이 두 개라고? 하나는 그 키 크고 제이 여자친구 있대. 뭐? 뭔데? 제이가 왜? 언제부터? 몰라? 사랑한다던데? 여보 1차임? 응.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거봐, 내가 뭐랬어. 뭐? 단장이랑 사귀기로 했다고? 아, 미쳤다. 진짜 배 미쳤다. 이렇게 빨리? 아, 너 어제 뭐 했냐? 너 진짜 어제 뭐 했... 와, 이거. 아, 근데 단장이 어떻게 용기 씨씨하기로 했다? 그치?
그런 거 아닐까? 사랑? 달다. 아, 진짜. 짜증나. 질 수 없지. 나도 할 거야, 연애. 비선호랑은 완전히 척졌어? 계속 얼굴 봐야 되는데 좀 거시기하네. 그니까. 엄마가 반찬이랑 겉절이 가져가래. 알바 끝나고 가져가. 왜? 데이트 있냐? 응. 겉절이는 오래 냅두면 안 되니까 내가 가져다 놓든 할게. 주사 말라? 꺼지샘. 오케이. 알바로 꺼지겠습니다. 진짜 고마워. 땡큐. 오늘도 바로 가? 참다. 요즘 우리 약간 그런 느낌이야. 같이 살지만 대화는 없는 권태기 부부 같은 느낌? 기다려, 여보리. 내일 하숙에서 뜨거운 밤 보내자구. 여보, 나 그렇게 쉬운 여자 아니거든? 내일 봐, 여보리. 갈게. 여보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선자, 선자 생일 축하합니다. 내일이거든요. 오버하긴. 내일은 우리가 제일 먼저 축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생일밥은 얻어먹는 거야? 당연하지. 삐까 번쩍한 풀빌라에서 피나콜라다 마시면서 아주 신나게 파리할 거니까 걱정부터라 마시죠. 아이고 그래, 회의도 있으니까 뭐 생일초는 챙겨 불겠지? 어? 불 때 사랑해. 조심해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건강하게 돌아갈게요. 끊어, 빨리 끊어. 아무도, 아무도 믿지 마. 진짜. 삼다 왔어? 삼다. 삼다. 왜? 내일이 며칠이지? 내일? 8월 27일. 왜? 8월 27일. 아주 좋은 날이야. 그치? 그치? 근데 우린 그 좋은 날에 개같이 고생을 안 해. 우리 교육이 때 빨리 준비. 셋, 에이! 한, 둘, 사, 오, 스탑! 뛰어, 뛰어, 당겨! 한, 긴게. 오, 사, 오, 스탑! 절도 있게 뛰고 뛰고 땡겨, 소리를 질러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뛰어라. 아, 난 집에 갈란다. 여기서 택시 타면 얼마고? 오늘 같은 날 너무한 거 아니냐고. 오늘이 뭔 날이가? 응, 아주 중요한 날이지, 그지? 자, 다음 훈련은 수영 훈련입니다. 10분 내로 수영복 챙겨서 수영장으로 집합. 네. 아니, 응원하는데 수영 훈련은 왜 필요한 건데? 아, 물에서 응원하는 것도 아닌데. 혜인? 어디 갔는지 아까부터 안 보이네. 근데 너가 웬일로 삼다를 찾냐? 하여튼 비선. 얜 또 어디를 메고 있는 거야? 버스로, 버스 타! 버스. 나 진짜 없는 줄 알았어, 없는 줄 알았어. 여기 갔어, 여기 갔어.
이게 뭐야? 너 생일이잖아. 어떻게 알았어? 너희 집 갔을 때 달력에 엄청 크게 써져 있던데? 주선자 탄신일이라고? 고마워. 아니 뭐 별거 아닌데. 별거야. 올해 내 첫 생일 선물이란 말이야. 너 아니었음 오늘 진짜 최악으로 끝날 뻔했어. 헤이도 하겠지. 글쎄다. 요즘 워낙 공사가 다망하셔서. 아 그래. 생일이 뭐 별거냐? 바쁘다 보면 모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수산! 여기 있었네? 언제 왔어? 포커카드 사와래. 같이 가자. 가자. 날씨가 좋으니까 기분이 다 좋아. 잠깐만. 버스에 내 카드 지갑 떨어져 있대. 들렸다 가자. 가자. 먼저 가야 할게. 같이 가자. 나 심심하단 말이야. 가자. 야, 천천히 가, 천천히. 어? 먼저 가. 아, 아니야. 같이 가야 돼. 야. 괜찮아? 아, 피. 하니까 혼자 갔다 오라고 했잖아. 아, 그래도. 매번 나만 너 장단 맞춰줘야 돼? 네 이거저거 다 하고 나한테 와서 뭐 하자고 하면 내가 그거 다 맞춰줘야 되냐고. 내가 네 딱깔이야? 너 오늘 내 기분 별론 것도 몰랐지? 몰랐겠지. 단장이랑 노느라 그거 알아차릴 정신이 있었겠어? 맨날 나나 챙겼지. 매번 나만 맞춰주는 것도 지긋지긋해. 뭐야 뭐야 야. 야야 지금 열면! 서프라이즈! 생일 축하해! 축하해! 생일 축하한대. 당신의 생일 아닙니까?